안녕하세요.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마존 다육식물원에 왔답니다. 다육식물원은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정말 예쁜 다육이들과 신생 다육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농원 환경도 정말 아름답고 좋답니다. 1세대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완전 검붉은 색. 아우, 검붉다가 아니라 검은색이죠. 송토꽃이 정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루시퍼랍니다. 루시퍼는 빨갛게 물이 들었으면서 중간에는 초록을 갖고 있고요. 맥라이징이랍니다. 맥라이징도 빨갛게 물들어 있으면서 가운데 초록이 조금 보이네요. 도감마리아랍니다. 입장이 정말 두껍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완전 대품 도감마리아입니다. 정말 멋지죠? 와, 대단하답니다. 도감마리아입니다. 브루튼이랍니다. 브루튼이는 백분을 뽀얗게 두르고 있는 두들레아과죠. 요즘 두들레아가 한창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들레아를 모두 다 가지고 싶어 하죠. 저도 두들레아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두들레아를 하나쯤 가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언제 두들레아를 하나쯤 살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들레아랍니다. 연보라색을 띠고 있는 노마랍니다. 노마는 입장이 통실통실하면서 아주 연보라색을 띠고 있네요. 이 아이는 자연군생일까요? 아니면 합식한 아일까요? 그냥 보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기가 뻗어 있는 걸 보면 자연군생인 것 같기도 한데 잘알 수가 없네요. 노마이고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이름을 알 수가 없네. 하나, 둘, 세 얼굴. 그러니까 자연군생으로 얼굴이 세 개네요. 가에는 물이 들어 있는데 가운데는 아직 초록초록으로 그냥 있답니다. 얼굴은 입장이 정말 예쁘게 생기면서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보라보라한 집시랍니다. 집시는 정말 보라색이 예쁘게 들어 있어요. 집시가 보라색이라서 우리들의 마음을 끌까요? 집시는 정말 예쁘답니다. 이야, 장미꽃송이 같은 그린 로즈. 아마존 농원에 키핑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치님의 다육이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육이 밭을 만들어 가지고도 키우고 있고요. 이쪽은 창을 위주로 키우고 계시네요. 까만 풀분에다가 사각 풀분에 창을 가지런히 심으셔서 정말 많은 아이들의 창이 전시되어 있네요. 다 하나하나 이름은 말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예쁜 창들 보시고, 오늘 힐링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창이 너무나 많고,
튼실하고 물이 예쁘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창들을 잘 키우시는 분들 어떤 분이실까? 저 제일 윗단에 화분들 한번 보셔요. 어떻게 저렇게 예쁜 화분들이 가지런히 있을까요? 정말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키핑장이랍니다. 이 유치님은 정말 화이트 그린이가 별처럼 내려왔네요. 별이 따로 없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유치님의 키핑하는 모습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잎이 떨어진 아이들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멀리까지 키핑장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키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불하다네요. 불하다가 쌍두가 등을 서로 맞붙여서 이렇게 쌍두로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쌍두인데 정말 꽃대를 많이 올리고 꽃이 많이 피었네요. 긴 목대에도 꽃이 피었고 정말 짧게 올라온 목대에도 꽃이 피었네요.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는 아이들은 또잘 보기가 어려운데 정말 양쪽에 서로 붙은 쌍두 아이들이 다 같이 저렇게 꽃대를 귀하게 올리고 있네요. 또 다른 분은 리톱스를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복토를 빨간 돌로 해주니까 또 특색 있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리톱스를 키우고 계시네요. 또 다른 분의 키핑장 모습을 구경하겠습니다. 오우, 온도가 16도네요. 정말 따뜻합니다. 다육이들이 자라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분은 사과풀분에다가 창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오, 허수아비가 아니라 다육이가 모자를 쓰고 있네. 반짝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키핑하시는 분들은 나름 자기들 대로의 멋을 내면서 이렇게 키핑을 하고 계신답니다. 정말 창들이 든실하게 많이 자라고 있답니다. 눈으로 힐링하세요.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많이 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이 다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